하루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하와이에서 마할로가 6개의 뉴스를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오랜만인데 하와이의 어떤 이런 뉴스가 계속해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바뀌고 있어서 저도 이제 따라가지도 못하고 또 그 뉴스를 제가 전달해도 여러분들 받았을 때는 그 뉴스가 이제 옛 정보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뉴스 업데이트 하는 거를 좀 좀 멀리 했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뉴스 6가지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첫 번째 하와이 뉴스입니다. 하와이 프리트래블 테스팅 프로그램 변경된 점에서 알려드릴게요. 기존에는 하와이 여행 전 72시간 이내에 코비드 테스트를 받고 음성 확인서를 받지 않아도 하와이 여행 와서 여러분들이 음성 확인서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를 하면 되었는데 이제는 이게 이제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출발 전에 확인서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면은 무조건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이렇게 새로 이렇게 변경된 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오늘 뉴스의 이제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이웃섬 간 이동 시 자가격리 면제 규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오아후 메인섬 같은 경우는 이웃섬 이동 시 자가격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건 꼭 알고 계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마우이는 72시간 내 코비드-19 검사 받고 음성 확인서 제출 시 자가격리가 면제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뭐 아까 첫 번에 뭐 말씀해 드렸듯이 요 내용 변동이 없고요. 빅아일랜드의 경우는 여러분들 그냥 오셔도 일단은 되지만은 도착해서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이 될 때까지 부분적으로 자가격리가 된다는 거, 조금 유연해졌다는 거, 요거 알면 됐고, 카와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거의 뭐라 그럴까 여행 오지 말라는 수준이에요. 요거는 자가격리 프로그램에서 카와이 카운티는 그 프로그램 탈퇴를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여행자들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뭐 리조트 버블에 대해서 이렇게 뭐 유튜브를 만들어서 보냈지만 결국은 이게 전부 다 그 카와이를 위해서 있었던 거기 때문에. 사실상 카와이는 힘들고 뭐 에어비앤비든지 어떤 그 렌터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카와이는 여러분들 이용하는 거 어렵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알래스카 항공 프리클레어 프로그램 도입이 이제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이제 추후 이제 한국에서 오는 항공사 편도 적용이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하와이 당국과 협조하에 만든 이 프로그램은 미 본토에서 이제 떠나기 전에 코비드 테스트 음성 확인서를 받아서 이렇게 알래스카 항공이 확인을 하면은 승객들한테 이제 팔찌를 채워줘요. 근데 이 팔찌를 차고 오면은 하와이에 이제 와갖고 자가격리 면제 어떤 이 프로그램을 뭐 오래 줄 서거나 어떤 뭐 수속 절차 이런 거를 이제 패스를 하게 된다는 이제 빨리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뭐 이제 가장 먼저 이제 마우이로 오는 편이 적용이 되고 그 다음 뭐 호놀룰루 뭐 코나 이렇게 되지만은 카와이는 이 프로그램 탈퇴가 됐기 때문에 카와이는 이제 알래스카 항공이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 하와이 뉴스, 하나마 베이가 열렸는데, 하나마 베이 같은 경우는 그 하와이 3대 스팟이라고 또 그리고 마할로가 여러분들 이제 강의를 하면 꼭 가라고 하는 곳인데, 이 부분이 이제 달라진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 체크하고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점을 이제 알려드릴게요. 하나마 베이가 약 9개월 만에 이제 문을 이제 새롭게 열었는데, 현재 오픈을 했어도 이건 이제 파일럿 프로그램이고 언제 또 닫힐지 모릅니다. 수질이 약 64% 정도 더 좋아졌다고 그러고 산호초나 그리고 또 문구실 하와이 물개도 이제 심심치 않게 본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예전에는 하루 3천여 명이 이제 입장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1일 720명밖에 입장을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랄까 이제 정말 뭐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의 어떤 그런 곳이 되었고 이제는 그 기존 그 화요일에 이제 그 일주일에 한 번 쉬었는데 이제는 월요일, 화요일 이틀 쉽니다. 그리고 오전 8시와 오후 2시까지 입장이 가능하고 오후 4시가 되면 무조건 이제 퇴장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입장료도 이에 따라서 이제 변경이 됐는데 기존 7불 50에서
12불, 그리고 주차비는 1불에서 3불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음식이나 렌탈 서비스, 투어, 운송, 어떤 이런 관련된 일절 그 상업 행위는 허가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될 것으로는 마스크는 항상 쓰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입구에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게 되는데 뭐 사진 찍으러 왔습니다, 뭐 그냥 구경 왔습니다 이런 입장이 안 되고, 오직 수영이나 스노클링을 하러 왔다고 해야지만 이제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까다로운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여러분도 오늘 그 뉴스 들으셨죠? 미국에서는 이제 오늘부터 접종이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하와이도 이달 말까지 8만 1000명 정도가 코비드-19 백신 접종을 이제 맞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달 말까지 의료계 종사자와 농통케어 요양원에 있는 환자와 직원들, 그리고 응급구조 요원을 포함해서 8만 1000명이 백신 접종을 할 거라고 그러네요. 여섯 번째는 일본의 저가항공 지베어가 12월 16일 도쿄 나리타에서 2021년 1월 말까지 16편의 왕복 항공을 띈다는데, 편도 요금이 180불부터 시작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핫해요. 그래서 하와이 경제가 일본 여행객들이 많이 이렇게 오는 어떤 그런 적이 또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직 예정입니다. 확정은 아니고, 자가격리가 이제 기존 14일에서 10일로 이제 단축된다고 하는데, 10일만 단축돼도 뭐 상당히 아주 그 노컬이나 여행객들도 어쩌면은 더 편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유연하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내용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섯 가지 뉴스를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는데, 현재 그 미 본토는 그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하와이는 그렇지 않게 이렇게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행객도 12월 이렇게 들어오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계속해서 어떤 긍정적인 뉴스, 또 어떤 희망 이런 게 많이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계속해서 하와이 여행을 준비하고 이렇게 계신 분들은 마을로 뉴스 계속해서 이렇게 봐주시고, 저도 좋은 뉴스 나오는 대로 준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그럼 여러분 한국에서 건강히 계시고, 저도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